아, 잘 들려요? 해봐. 예. Yeah. 아니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고 저번 주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. 네. 바로 뭐냐면 바로 꽃돼지국밥 사장님이 아니 한우 세트를 보내주셨어요. 와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여태까지 내가 국밥 사 먹은 거랑 거의 이게 더 비싼 것 같은데 거의 사장님한테 그럼 인사하자. 하나 둘 셋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진짜 레전드다. 우와 아니 꽃돼지국밥 사장님이 언제 한번 우리 집 주소 좀 적어달라 그러셨는데 그게 이런 큰 그림일 줄. 아빠 먼저 먹어볼게. 입에서 녹는다. 우와 진짜 이거 누구 고기야? 와 이거 봐봐 이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가 쌈장을 푹 바른 다음에 밥을 이렇게 하면 소고기 초밥. 너무 맛있어? 그거 더블로 가. 내가 구울게. 아니 편하게 한번 먹어봐. 내가 자기를 위해서 빨리 못 굽잖아. 소고기 못 굽는 사람이 어딨니? 보여드릴게. 아니야 나는 이렇게 먹어도 돼. 아 이거 뭐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와. 아 근데 진짜 소고기 이렇게 집에서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밖에서 못 먹어. 밖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서 먹더라도 부담스러워해. 제가 소고기 진짜 여러분들 밖에서 먹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? 30-40만 원 나와 진짜. 그래도 잘 안 먹어요.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? 네모 이건 뭘까? 맞아요. 맞아요. 이건 뭘까? 네, 저 동생이요. 근데 둘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. 하이마, 이모가 예뻐, 엄마가 예뻐? 엄마가. 그러면 아빠가 예뻐, 이모가 예뻐? 엄마가 아빠가 예뻐. 아니 얘를 하이미가 이제 놀려. 하이미가 집에서 놀리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. 저랑 처제요. 근데 원래 4살 친구들이 아빠를 놀리는 경우가 있나? 약간 하이미를 보면 짱구 눈물 말려 같아요. 아! 얘들아, 보일 때 잘하는 거보다 방송 안 켜졌을 때 잘하는 게 진정한 가장이다, 남편이야. 하이미 엄마 거야! 하이미 엄마 거라고? 이래도 그런 말이 나올까? 아들 낳으면 어떨 것 같아? 아들 낳으면? 아들 낳으면 나는 좀 강인하게 키울 거야. 그리고 하이미도 어차피 크면은 이제 주짓수 키즈 배우고 초신술부터 가르쳐 줄 거야. 아! 하이미 뜨거워. 봐봐. 아 그래? 알았어. 잠깐만 그럼 내려다 줄게. 그러면 자 내려갈게요. 아 이제 좀 배가 부르네요. 오랜만에 좀 많이 먹었다 진짜.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 진짜 한번 여러분들 꽃돼지국밥에서 한번 진짜 정말 한번 할까요? 사장님한테 한번 말해가지고 하루 빌려가지고. 근데 한번 하려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. 팬미팅이라기보다는 왜냐면 내가 또 팬미팅을 팬사인회 같은 건 했었는데 제가 근데 말을 못해요. 한번 거기 고등학교에 강연회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뇌가 정지가 된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집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팬미팅 안 돼요 막 이러고 나 진짜 다시는 강연하지 말아야겠다. 근데 책을 여러분들 읽으라는데 책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. 아니야. 어? 나 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. 아, 나 집에 가면 책장에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? 그거 어머님이 한 번도 안 읽었다던데? 나는 그리고 7살 때 내 앞집 친구네 어머니가 만화가게 해가지고 드래곤볼 Z를 7, 8살 때 다 읽었거든. 만화책 읽었다는 거잖아 지금. 아, 나 나중에 그거 찍어보려고. 내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또 청소하고 그런 거 찍어서 나도 내 하루 일상 찍고 싶어. 그 내가 잘 때 요롱이가 어떻게 하는지. 아니 제가 잘 때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칼 찔리는 꿈을 꿨어요. 막 요롱이가 있었거든. 그 눈을 딱 떴어. 어땠는지 알아? 요롱이가 내 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야. 알겠어. 다시 한번 우리 또 그 진짜 소고기까지 보내주신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. 인터넷 온거 후회한다.
안 했다. 다른 건 다 후회 안 하거든? 근데 진짜 꽃돼지 국밥 때문에 약간 후회돼. 정말로 이건 제 진심으로서 우러나오는 건데 꽃돼지 국밥 때문에 조금 후회돼요. 사장님 보시면 진짜 감동에 눈물 흘리시는 거니까. 인천점도 내야 되나?